앙상블 블랭크는 나에게 앙상블 블랭크란 나에게 즐거움 악기 같은 존재일 것 같아요. 현대음악의 BTS다. 나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나를 항상 깨어있게 하는 존재이다. 걸어가보고 싶은 길이다. 나의 신체의 일부다. 새로운 것, 신선한 것, 혁신적인 것, 편안함,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다. 앙상블 블랭크는 저한테 산소입니다. 사인먼트 이런 좀 즐거움보다 조금 이렇게 야 이런 느낌? 네, 안녕하세요. 앙상블 블랭크의 음악 감독 최재혁입니다. 저희 앙상블 블랭크는 한국에서 현대 음악을 주로 연주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바로크 음악도 함께 연주하면서 뭔가 현대음악만을 연주하는 연주회가 아닌 여러 가지 몇백 년 전의 대가들의 음악 그리고 우리와 별로 떨어지지 않은 시대에 만들어진 음악들까지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만들어진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현대음악 하면은 현대음악 공연에 가면요 현대음악이 처음부터 끝까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나 음악하는 사람들조차 현대음악 공연에 잘 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베토벤이나 브람스를 듣고 싶거든요. 근데 만약 그런 베토벤이나 브람스가 있는 공연에 리게티 또는 저의 작품이나 진우숙 선생님의 작품 등등 우리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음악들이 섞여 있다면 그런 음악들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상쇄되지 않을까 하는 개념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앙상블 블랭크란 저에게 예를 들어서 악기하는 친구들에게 악기 같은 존재일 것 같아요. 악기하는 친구들에게 악기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맨날 싸우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바이올린 연주자는 나 오늘 바이올린이랑 싸웠어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내 베스트 프렌드랑 나는 언제든 어디든 같이 가 라는 말도 하기도 하는데 앙상블 블랭크 저는 악기가 없기 때문에 제 손으로 만든 뭐랄까 표현하는 음악을 소리로 직접 피드백 해주는 게 바로 앙상블 블랭크이기 때문에 제 분신 베스트 프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날 싸우는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앙상블 블랭크의 플루티스트이자 아티스틱 커미티로 활동하고 있는 류지원입니다. 올해는 앙상블 블랭크가 7년째 되는 해인데요. 뭐 길다면 길다, 짧다면 짧다는 그런 시간 동안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멤버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멤버들을 재미삼아 엔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호찬 엔젤, 다현 엔젤, 재혁 엔젤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는 정말 그 말 그 뜻 그대로 천사 같은 마음씨, 스윗함을 다 담고 있어서 그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갈 수 있었던 비결은 멤버들의 마음씨에 있는 것 같아요. 또 저희 앙상블 블랭크는 굉장히 건강적인 그룹이라고 생각해요. 음악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부분까지도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데요. 예를 들면 무대 연출, 뭐 라이팅, 그리고 또 옷을 입는 옷차림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있어서도 저희는 현대음악 전문 연주단체이지만 현대음악과 뭐 비발디나 뭐 모텟, 뭐 마주이갈 완전 옛날 르네상스 음악까지 섞어가면서 관객들에게 새로움을 전수하지만 또 그 안에서 어디서 익숙한 멜로디인데 라고 하면 들리실 수 있는 그런 완급 조절까지 다 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또 커뮤니티들 각자의 역할 분담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맡고 있습니다. 뭐
음악 감독님께서 벌리신 그런 큰 프로젝트들을 제가 뒤에서 수습을 하는 게 메인인데 뭐 연락을 한다든지 그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케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앙상블 블랭크의 피아니스트이자 아티스트 커뮤니티 멤버인 정다은입니다. 저는 앙상블 블랭크에서 멤버들 리허설 스케줄과 간식 담당, 당충전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팀에서는 당충전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저희 블랭크는 이제 지금도 어디선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예술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소개시키고 싶고 그런 음악들을 조금 더 익숙하게 여러분께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만들어둔 단체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지금도 어디에선가 저희가 앞으로 연주하게 될 예술이 창작되고 있다는 거. 그게 저희한테는 음악인으로서 그리고 예술인으로서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장점을 살려서 아무래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예술은 새로운 거 그리고 신선한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들었던 음악과는 굉장히 다른 어색한 소리가 많이 들어있을 거거든요. 그런 음악들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소개시켜드리면서 이제 저희처럼 많은 분들께서 이 현대음악을 즐기실 수 있길 저희 커뮤니티 멤버는 그렇게 블랭크를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앙상블 블랭크 아티스트 커뮤니티이자 첼리스트 이호찬입니다. 제가 앙상블 블랭크에 합류하게 된 계기는 한 3년 전쯤 예술연당 콘서트홀 로비에서 한 지인의 소개로 최재혁 음악 감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락을 몇 번 주고받고 다다음 달에 있던 연주를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재밌고 최재혁 음악 감독하고도 너무 잘 맞고 음악적 성향이나 이런 항상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게 그래서 너무 재밌게 연주를 하다가 이제 아티스트 커뮤니티 제의를 받아서 저도 너무 감사하게 흔쾌히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앙상블 블랭크 아티스트 커뮤니티 정단원 그리고 객원단원까지 하면 얼추 30명 정도가 돼요. 저희가 그리고 항상 연주를 끝나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너무 재밌었다. 짜릿했다. 그리고 감동이었다. 또 하고 싶다. 바로 연주를 하고 싶다. 등의 연주자들의 피드백이 있고 관객석에서는 또 생각보다 들을만했고 신선했다. 기존의 클래식 공연하고는 조금 다르고 색달랐다. 네, 이것이 저희 앙상블 블랭크의 매력이지 않나 싶어요. 또 이게 저희가 계속 함께 하는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